질의해 주십시오. 네, 경기도 하남 출신 최종윤입니다. 부업기능 원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그 원장님 작년 6월부터 그 어린이집 현장 평가를 의무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? 맞습니다.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가 투입되고 있어요? 19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예, 예.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. 네. 어린이집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. 네. 그러니까 이 일정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하고. 맞습니다. 제가 보니까 평가 항목도 아주 잘 돼 있어요. 설계가 잘 돼 있어요.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보육 환경, 뭐 요즘 건강, 뭐 교직원 문제까지 그래서 잘 돼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또 그리고 어떤 여기 같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평가자분들이 그 경력도 보면 영유아 관련 학과 학사는 한 5년 정도 경력이고 석사 학위수준 3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평균을 보니까 그 경력이 한 17년 정도씩 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력과 전문성 충분히 좀 갖추고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사업이잖아요. 이 공공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이 훌륭한 인력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초에 대한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복지부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. 이런 게. 이게 지금 우리 현장 평가자 사업이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사회복지시설 평가하는 사업이 있거든요. 유사 직종인데 사회복지시설 평가엔드는 초우를 보면 뭐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문제지만 작년에 보면 20만 원 정도이고 우리 지금 평가자분들은 시기만 1,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. 제가 보기엔 이거 얼마 안 지나면 좋은 인력도 많이 빠져나갑니다.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위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. 이렇게 초우 개선을 하지 않으면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초우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건 처음 설계할 때 확실하게 해놔야 나중에 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인력들이 빠져나오는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이 문제 좀 충실하게 보셔서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예, 예. 예, 반드시 초우 개선 설계를 따르게 해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수당 자체를 인건비로 계산한 게 아니고 사업비로 해놨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러면 인상을 못해요, 잘. 그래서 이거 저 원장님 한번 문제 좀 파악해 주셔서 네. 그 초기 설계를 문제를 좀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. 예, 저기 복지부에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. 예. 다음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그 우리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노노케어 사업 아시죠? 예, 있습니다. 그 어쨌든 저 어르신들한테 말버터 해드리고 그 동년배 분들이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 굉장히 선호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취약계층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범위를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래서 뭐냐면 요양기관에 입소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데이케어 센터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분들도 좀 확대하는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는. 예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능단원 활동 있잖아요. 이건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건데 예. 이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 뭐냐면 노인학대 문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은 뭐 시설안내라든지 곡충 상담 이런 걸 해주시는데 지금 한번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잘 구성하셔서 예. 노인학대에 관련된 상담들도 좀 들어가시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상담하면 얘기 잘 안 해요. 근데 동년배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재능활동 사업과 관련돼서 그것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그 지금 노인 일자리에 관련돼서 또 이런 지금 그 노노케어 사업이라든지 재능 나눔 활동 사업에 참여자들이 있는데, 그 보통 얼마 드려요? 그거 참여하시는 분들? 그 재능 나눔 활동의 경우에는 10만 원 드리고, 노노케어 활동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7만 원 좀 드리고 있어요. 그 정도요?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예,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직접 참여분들한테 들었는데 네,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. 예. 직접 하시는 분들. 그래서 좀 아까도 제가 다른 데도 말씀드렸지만 보장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좀 적정한 수준에 있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라고 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예. 초음 문제를 좀 만들고 가야 됩니다. 예. 숫자 만들기를 자꾸 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. 이런 거는. 근데 실제로 그 참여하신 분들이 보니까 제가 두 분 얘기를 들었더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. 예. 그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처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. 적극적 네, 도와주십시오. 예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